최고의 똥을 찾아라. 아주 아주 오래전 옛날, 이 세상에는 공룡들이 쿵쿵거리며 돌아다녔어. 공룡들은 날마다 먹고 자고 똥을 쌌지. 프테로닥틸로스는 벨로키랍토르에게 자랑했어. 내 똥 어때? 난 내 똥이 최고인 것 같아. 하지만 벨로키랍토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. 글쎄, 어딘가에 훨씬 더 크고 멋진 똥이 있을 거야. 좋아, 그럼 누구 똥이 최고인지 같이 찾아보자. 프테로닥틸로스와 벨로키랍토르는 스테고사우루스의 똥을 보았어. 프테로닥틸로스는 깜짝 놀라 큰 소리로 말했어. 우와, 신기하게 똥이 서 있다. 프테로닥틸로스는 풀숲을 보며 소리쳤어. 저길 봐, 트리케라톱스의 똥도 굉장해. 트리케라톱스 옆에 있는 풀숲을 헤쳐보니 넓게 퍼진 똥이 있는 거야. 냄새도 지독하네. 자꾸만 더 최고인 똥이 나타나서 최고의 똥을 찾는 건 힘들었어. 그때 쿵쿵 땅이 흔들리더니 커다란 디플로도쿠스가 다가왔어. 우와, 엄청 큰 똥이다. 누구 똥일까? 내 똥이 그렇게 크니? 디플로도쿠스가 긴 목을 쑥 내밀며 물었어. 공룡들은 디플로도쿠스의 똥을 최고의 똥이라고 생각했어. 잠깐 기다려!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걸 잊은 건 아니겠지? 프테로닥틸로스는 보란듯이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올랐어. 그러더니 대뜸 뿌지직! 모양이나 크기 따위가 무슨 상관이야? 나처럼 날아다니면서 아무데나 싸는 똥이 진짜 최고지! 과연 어떤 게 최고의 똥일까?